우리 지금까지 제어 설계 수단 테크닉을 몇 개씩 공부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어땠죠? 처음에는 동역학 시스템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방법 위주로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이 지나면서 이제 직접 제어기를 피드백 루프를 닫아서 폴을 이동시키면서 정말 이제 내이 플랜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제어 수단들을 공부를 하고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했죠? 여기 아홉 번째부터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는 다 폴을 어디로 이동시켜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 루트로커스하고 보디 플롯 이야기를 이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그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그림은 잘 그리는데 뭘 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루트로커스 보디 플롯 전부 다 오픈 루프 렌트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오픈 루프 렌트의 폴과 제로 뭐 아니면 오픈 루프 렌트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쭉 그려가면서 루프를 닫았을 때 특성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루트로커스 같으면은 오픈 루프 렌트의 폴과 제로들을 쭉 그려놓고 그다음에 K와 그 오픈 루프 렌트의 K를 곱해서 루프를 닫았을 때 클로즈드 폴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던 거고 보디 플롯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어떤 용도였냐면 여기 오픈 루프 렌트의 프리퀀시 리스판스 특성을 가지고서 개를 살펴보면 이제 클로즈드 루프 트랜스 펑션의 어떤 그 트래킹 성능이라든지 노이즈 리젝션, 디스터번스 리젝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클로즈드 루프 트랜스 펑션이 이렇게 생겨 있었는데 K1 더하기 K10은 어쩌고 저쩌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보디 플롯은 다 오픈 루프 렌트 가지고 살펴본 거 있습니다. 오픈 루프 렌트 가지고 뭐 로우 프리퀀시 대역에서 게인이 큰지 작은지 뭐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 대역에서 게인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이런 거 이제 살펴봤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오픈 루프 렌트의 특성을 가지고서 조사해 보면서 클로즈 루프를 닫았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남은 이제 테크닉들이 몇 가지가 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로즈드 루프 트랜스포 펑션을 가지고 루트로커스 그리고 클로즈드 루프 트랜스포 펑션을 가지고 보디 플롯을 그리고 이런 거는 아예 그런 걸 그려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시험에도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완전 개념을 잘못 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 항상 이거 이제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픈 루프 렌트 가지고 뭔가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리고 루트로커스 그려보고 뭐 이런 거니까 이 가장 기본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더 이어서 할 이야기는
그 보디 플롯에서 우리 지금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 플롯을 그리는 연습을 주로 했었는데 그 오픈 룩 트랜스퍼 펑션에 룩 트랜스퍼 펑션에 프리퀀시 리스폰스 플롯을 그려놓으면 보디 플롯을 그려놓으면 뭔가 그냥 예쁜 그림 말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볼 건데요. 우선 지금 몇 가지 좀 있어요. 다시 한 지금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다시 루트로커스로 돌아와서 이 시스템은 어떤 문제의 루트로커스였냐면 여기에다가 PDJ 여기를 이렇게 질점 두 개짜리의 역학에다가 PDJ 여기를 붙여서 K를 게인을 주고서 피드백을 걸었을 때 K가 변함에 따라서 클로즈드 폴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루트로커스 요 오픈룩 폴과 제로 가지고 루트로커스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서 하나는 제로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제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 보면 내가 게인이 0이면 이게 게인이 0이면 원점의 폴이 그냥 두 개 남아 있으니까 이건 스테이블하다고 하기도 뭐하고 언스테이블하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마지널하게 중간에 딱 걸쳐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게인을 양수 게인을 아무거나 주기만 하면 폴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건 아니건을 떠나서 일단 게인을 주기만 하면 이게 스테이블한 자리로 넘어오죠. 그리고 게인을 아무리 키워도 폴들은 계속 스테이블한 영역에 남아 있겠죠. 이렇게 된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이 클로즈 K 게인을 곱해서 클로즈로 걸었을 때 폴이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면 얘는 이건 어때요? 위 문제랑 약간 다른 게 얘는 게인을 약간 키우면 스테이블한 자리로 이 원점에 있는 폴이 싹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게인을 점점 키우면 실수축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그러니까 복수평면 위로 쭉 날아가고 K가 어느 정도 어떤 임계치가 있어서 그 임계치에 K가 걸리면 딱 뉴트럴한 그 스테이블하지도 않고 언스테이블하지도 않은 이런 영역에 딱 놓이게 되고 그리고 더 게인을 거기서 더 키워버리면 이제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랑 아래랑 특징이 뭐가 다르냐면 위 같은 경우는 개인 양수이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스테빌리티는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고 얘는 아래는 이제 개인이 이 플랜트를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개인이 딱 어느 범위 안에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자리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가 되게 위험해 보이잖아요. 여기에 가면 일단 되게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여기가 이제 어떤 임계 위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특성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딱 그 개인의 값이 있을 거예요. 그걸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언스테이블해. 이 시스템은 언스테이블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루트로커스 그릴 때 오픈루프 플랜트 G가 있었고 여기에 K가 곱해지고 피드백을 유니티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었을 때 특성 이 폴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스템의 클로즈드 폴이 특성이 어떻게 되나요? 클로즈드 폴은
요 플랜트가 클로즈룹은 1 더하기 k 지분의 k지니까 클로즈룹 4는 1 더하기 kg에 를 0으로 만든 애가 클로즈룹 4이잖아요. 그래서 요 특성 가지고 루트로커스 다 그린 거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kg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제 이 클로즈룹 4이 되는데 요 자리에서는 이런 크리티컬한 자리 여기에서는 S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그 허수값만 가지고 있잖아요. 실수값이 없고 허수값만 가지고 있죠. 요 자리는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만족하냐면 이요 분홍색 선 상에 있는 루트로커스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1 더하기 kgs는 0이라는 거를 만족을 하게 되었죠. 클로즈 폴이니까. 근데 요 크리티컬한 자리, 그 허수축 상에 있는 얘들은 특별히 어떤 특성을 만족하냐면 그 s가 허수밖에 없는 이런 특성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메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허수만 집어넣어서 이1 더하기 kg를 0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 특성을 만족하는 점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점. 약간 이쪽으로 가면 스테이블하고 이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가면 언스테이블해지는 그런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k를 그냥 1로 한번 놓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g of s가 마이너스 1이면 클로즈드 폴이고 특히 g에다가 s 대신에 어떤 허수값을 넣어서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면 요거는 굉장히 그 임계치에 있는 어떤 점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폴이 클로즈드 폴이 스테이블한 데서 언스테이블한 데로 넘어가는 굉장히 위험한 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요런 점이 어떤 점인지. 찾고 싶은데, 이거 다시 보면, 어떤 허수값을 넣어서 크기가 1이 되고, 각도가 마이너스 1이니까 180도를 만족하면, 요두 개를 만족하면, 위랑 같은 거잖아요. 둘이 같은 거죠.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지금까지 보디플롯에서 그린 게 얘잖아요. 보디플롯에서 G에다가 오메가를 쭉 키워가면서 매그니튜드 그리고 페이즈 그린 게 보디플롯이었죠. 그래서 보디플롯에서 요두 점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 플롯에서 1을 만족하는 점, 크기가 1을 만족하는 점. 그리고 페이즈 플롯에서 크기가 180을 만족하는 점. 그리고 만약에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 그럼 무슨 얘기죠? 내가 보디플롯을 그렸는데 어떤 오메가에서 매그니튜드가 1이고 페이즈가 180이다. 그런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오메가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는 그 플랜트를 룹 닫으면 폴이 다 뭐죠? 마지널한 자리에 그러니까. 뉴트럴한 자리에 있어서 진동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아, 이 시스템이 클로즈룹 닫으면 이제 언스테이블해지기 직전 상황에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그려봤던 보디플롯에서 이런 점들을 이두 가지를 만족하는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요 보디플롯은 살펴보면 이거 기억나요? 이거 한번 요 플랜트 보디플롯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렸던 게 있으니까
요 그림이 아까 제가 그렸던 S제곱분의 S 더하기 2의 조커스가 되겠고, 밑에 그림이 이제 보디프로그이네요. 얘가 요이 플롯에서 페이지가 180도인 자리가 있어요. 없죠? 180은 이쪽 끝으로 무한히 오메가가 무한히 작아야 180을 수렴하는 것이지. 어디 180을 딱 넘어서 딱 정확하게 180 만족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개인이 1인 자리는 여기죠. 크기가 1인 자리. 근데 크기가 1일 때 페이지가 어땠냐면 180이 아니라 뭐 충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값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일단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리가 아예 없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K를 곱하면 이 보디 플롯은 어떻게 되죠? K를 어떤 양수를 곱하면, K에 1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K에다가 10을 쓰면 이 매그니튜드만 그냥 20dB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10이 곱해지니까 20dB 한 칸이니까 이한 칸이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K를 키우면 보디 플롯에서 매그니튜드 플롯이 위로 쭉 올라가는 거고, K를 줄이면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면 K를 10으로 키웠으면 매그니튜드 1 만족하는 자리는 여기 더 높은 프리퀀시로 옮겨졌죠. 옮겨졌지만 계속해서 그 페이지 180도랑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 그 이야기 뭐예요? K를 아무리 키워도, 아무리 바꿔도 클로즈 룹을 언스테이블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얘는 K를 얼마 키우면 이제 언스테이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애였기 때문에, 이 플랜트는 어떻게 쓸수 있겠냐면, 원점에 폴, 그리고 나머지 폴이 스테이블한 폴이 두개더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얘가 이제 우리 그렸던 애인데요. 루트워커스 아까 우리 살펴봤던 거랑 같죠. 0에 있고, 1에 있고, 폴이 마이너스 5에 있고, 그리고 3개가 있고, 개인이 출발하면 0부터 출발하면 스테이블한 데로 들어갔다가 얼마 그 어떤 크리티컬한 값까지는 스테이블하고, 그 후에는 이제 언스테이블할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보디 플롯을 한번 여기 이제 G 그 자체를 그려보면, 뒤에다가 그냥 개인 1을 곱해서 루프를 닫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은 그냥 1 곱하기 G 맞죠? 얘를 살펴보면 보디 플롯 다시 가져가서 이렇게 생겨 있었어. 그러면 크기가 1이고, 그 페이지가 180인 자리가 분명히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요 자리, 페이지 180인 자리가 여기고, 요 주파수에서 쭉 올라가 보면 매그니튜드가 어떻게 되나요?
몇 dB 정도 될까요? 10dB는 안 되고 한뭐 6, 마이너스 6dB 정도 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페이즈가 180일 때 매그니튜드는 1보다 좀 작고 반 정도 되는 거죠. 6, 마이너스 6dB 정도 되니까 2분의 1 정도 되는 거고, 게인이 1일 때, 여기가 게인이 1인 자리죠. 그 매그니튜드가 1인 자리. 거기에서 쭉 페이즈를 읽어보면 밑으로 내려와서, 180이 아니고, 이거는 뭐죠? 이게 45도니까 15도 정도? 15도 정도 약간 180도랑 차이가 있죠. 그러면 요만큼이 좀 차이가 있고, 게인 쪽에서도 1과 요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는 뭘 그린 거냐면 G 곱하기 1을 그린 거예요. G에다가 그냥 1을 곱해서 이 보디 플러스 그린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G에다가 1을 곱해서 표준으로 받으면 이 크리티컬한 상황에 있지는 않겠다 하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크리티컬한 상황에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K를 얼마를 쓰면 크리티컬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K를 쓴다는 이야기는 요 매그니튜드 플롯을 위아래로 이동시킨다는 이야기고, 이동시켜서 페이지 180과 매그니튜드 1이 동시에 만족되도록 만들면 그 K를 사용해서 루프를 닫으면 이제는 임계 상황이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이 얼만큼이에요? 요 차이만큼의 게인을 내가 써주면, 이게 만약에 6dB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6dB 2 정도? 2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 K에다가 2를 이렇게 곱해서 쓴다고 하면, 2 곱하기 G의 매그니튜드 페이즈는 그대로고, G하고 2 곱하기 G는 똑같으니까, 매그니튜드 플롯 그려보면, 6dB만큼 이렇게 싹 올라간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이고, 요로 이 검정색 매그니튜드 플롯과 페이지를 살펴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180에서 딱 1을 만나게 할수 있죠. 그러면 이게 6dB 2 정도 되면 요렇게 이 게인 2를 걸어서 루프를 닫으면 이 시스템은 이제 2보다 약간 커지기 시작하면 언스테이블 하게 되기 시작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디 플롯에서 지금 제가 뭘 살펴봤냐면 매그니튜드가 180일 때 게인이 1하고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떨어진 만큼 내가 이 게인에다가 써주면 게인을 그만큼을 곱해주면 이 시스템은 언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요 차이. 이 차이를 우리가 게인 마진이라고, 게인 여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스템의 게인 여유가 6dB 정도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시스템의 게인을 내가 6dB 정도까지 곱해주면, 그러니까 6dB 정도의 마진이 있어서 그 안에서는 내가 이 시스템의 어느 정도 숫자를 더 게인을 곱해줘도 이 시스템은 스테이블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게인 마진을 넘는 숫자, 6dB 이상을 뭐 예를 들어서 한3 정도를 곱해서 루프를 닫으면 그때는 이제 게인 마진보다 큰 게인을 내가 곱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언스테이블해질 거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게인 마진을 이 시스템의 어떤 내가 앞에 게인을 내가 곱해줘서 루프를 언스테이블하게 만드냐 이 문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G가 어떤 프렌트였냐면 이런 프렌트였어요. 네, 맞습니다. 15가 곱해진.
15가 이렇게 곱해진 플랜트였는데, 지금 요 G의 매그니튜드 플롯이 요위 그림, 파란색 그림이었어요. 파란색 그림. 그리고 베이지 플롯은 뭐 밑아래 그림이고. 맞죠? 그런데 내가 이 G라는 거, 요 S 곱하기 S 더하기 1 곱하기 S 더하기 5분의 15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역학적 시스템을, 우리는 역학 다른 사람들이니까, 역학적 시스템을 뉴턴 역학으로 모델링해서 미분방 정식을 만든 다음에 걔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낸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시스템에 대한 뭐 질량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뭐 모멘텀 이너시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반영이 되고. 근데 그 모델링은 항상 오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이 나는 모델링을 했을 때 요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플랜트가 10이더라. 그러면 나는 내 모델링을 이렇게 해서 보디 플롯을 그려봤더니 지금 그리고 루트로 코스를 그려봤더니 그냥 G를 그냥 이렇게 유니티 피드백으로 클로즈로 닫으면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서 제어기를 설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어기를 실제로 쓸 때는 내 모델된 시스템에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시스템에 걔가 적용이 되니까 실제 시스템이 이렇다고 하면 얘는 내 제어 시스템의 리스판스는 요 놈이 이제 요 루프 안에 들어간 어떤 형태로 되어서 나타나겠죠. 그런 클로즈 루프로 나타날 겁니다. 나는 모델을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할것 같았는데 실제 시스템은 이게 위에가 15가 아니고 10이더라. 이러면 이 제어기 실제 시스템에다 붙였을 때 동작할까요? 어떨까요? 실제 시스템은 얘는 요것보다 게인이 약간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졌으면 이 파란색이 아니라 뭐 약간 이렇게 약간 밑으로 이렇게 잡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 시스템 스테이블하게 되나요? 언스테이블하게 되나요? 1에서 180도, 그 페이지 180도일 때 살펴보면, 매그니튜드 살펴보면 1과 더 멀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 개인 줄인에는 뭐 그러니까 이 개인 줄인에는 루프를 닫아도 실제 시스템에 붙여도 스테빌리티가 보장이 되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때가 아니라 이게 15인 줄 알았는데 40이더라. 두 배 이상 차이 나죠.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아까 여긴 뭐랬어요? 개인 마진을 살펴볼 때 원래 내 모델된 플랜트에 6dB 정도 이 정도의 매그니튜드 마진이 있어서 개인 마진이 있어서 내 플랜트에 2까지 숫자 0부터 2 사이에 2보다 넘는 숫자를 곱하면 이건 언스테이블한 영역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걸 이제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제 시스템이 내 모델링한 시스템하고 개인에서 두 배 이상 차이 나면 내 제어 시스템은 실패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 트랜지언트한 리스폰스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 우리 지금까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실제로는 그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보다 얼마나 마진을 많이 가지고 있냐 이 제어 시스템이 그게 더 중요하게 판단이 이 개인 마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엔 이 G가 뭐였죠? 오픈 루프 플랜트와 내 제어기의 더 다이나믹스가 다 포함된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었으니까 내 제어기랑 오픈 루프 플랜트 설계한 제어기랑 오픈 루프 플랜트 다 곱해서 보디 플롯을 그려본 다음에 페이지 180인 자리 찾아서 개인 마진 살펴보면 내 시스템이 뭐 지금 이 그림 같으면 두 배 정도까지는 개인이 틀어져도 살수 있겠다. 개인 마진은 크면 클수록 좋겠죠. 모델링 오차가 커도, 개인 방향으로는 커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 개인이 많이 모델링하고 실제 플랜트하고 그 오차가 크면 트랜지언트한 특성도 유지가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얘기할 수는 없어. 트랜지언트한 특성은 내 모델링이 틀어지면, 실제 시스템이 모델링해서 많이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뭐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트랜지언트한 리스폰스가 좀안 좋아진, 뭐 오버슛이 좀 커지고 이런 거랑 스테빌리티를 잃는 거랑은 아예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스테빌리티가 유지되느냐 아니냐를 지금 이 개인 마진을 통해서 내 설계된 제어기의 강건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모델링 오차에 대한 강건성. 모델링 오차 두 배까지 틀려도 지금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게 이제 마진이 작은 제어기 같으면 모델링 오차가 10%만 틀어져도 나는 언스테이블해진다. 이러면 굉장히 사용하기가 좀 불안하겠죠. 다시 이야기해보면, 개인 마진이라는 것은 내 오픈 루프 프렌트 제어기와 오픈 루프 시스템이 다 포함된 그놈의 보디 플롯을 살펴봐서 이그 원리는 뭐였냐면 이 위험한 지점 스테빌리티와 인스테빌리티를 넘나드는 그 위험한 지점은 이런 특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보디 플롯에서 이 특성을 만족하는지는 보디 플롯 매그니튜드와 페이지 플롯에서 이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지 살펴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디 플롯을 그려본 다음에 180도에서 쭉 올려봐서, 그러니까 페이지가 180도가 되는 그 주파수에서의 매그니튜드를 살펴봐서 1과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1보다 얼마나 작냐, 그만큼이 이제 개인 마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같으면 뭐 6dB 정도, 두배 정도. 그리고 개인 마진, 여기 아까 또 하나의 마진, 여유를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여유도, 두 번째 여유 지수는 거꾸로 지금 개인이 1인 것과 페이지가 180도인 것, 두 개의 동시에 만족하냐, 이게 지금 궁금했기 때문에, 개인 마진은 페이지를 180도로 고정한 상태에서 개인이 1과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두 번째 마진은 개인을 1로 고정한 상태에서 페이지가 180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여기서 개인이 1인 자리 여기고, 요 주파수고, 그 주파수를 쭉 내려서, 내려보면, 180도와 요만큼의 마진을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180도보다 약간 위로 올라와요. 요 크기를 이제 뭐죠? 개인에 대한 여유고, 얘는 위상에 대한 여유니까 페이지 마진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볼수 있냐면 요 시스템이 내 모델된 시스템이 개인은 그대로인데 요 위상이 약간 지연이 되어 있다거나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내 시스템이 동역학적인 특성이 얘가 뭐 이런 입력을 주었을 때 이렇게 약간 지연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타날 거잖아요. 이게 이제 내 원래 모델된 시스템이 이런 특성을 가진다고 했는데, 모델링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시스템을 봤더니 거기 뭔가 더 내가 모델하지 않은 더 복잡한 것들이 껴 있어서 더 이렇게 느리게 반응을 하더라 하면, 뭔가 이 위상, 그러니까 파란 애 같으면 위상이 이만큼 밀린 거고 빨간 애 같으면 위상이 더 많이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상의 지연이 더 느리게 따라오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내가 모델링하지 않은 역학들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모델링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위상은 더 뒤로 밀리게 많이 되죠. 그래서 위상이 얼마만큼 더 밀려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게이 페이지 마진. 여기는 얼마 정도 돼요? 15도 정도
세 칸이 45도니까 한 칸이 15도. 그래서 페이지 마진은 여기에서 15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 개인 마진은 뭐 6dB라고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2라고 표시를 하거나. 여기 지금 이 플롯을 한번 이런 플랜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결국에는 뭐 어떤 썰매에다가 뭐 로우패스 필터가 붙어 있고 뭐 이런 제어기들이 종합이 되어 있는데, 그 썰매에 내가 추력을 탁 주면, 추력을 딱 스텝 커맨드를 딱 주면 로켓이 이상적이라면 그 추력 커맨드 그대로 따라가서 이제 부동기에서 추력을 로켓에서 추력이 발생될 텐데, 이 추력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이 뭐 유체가 막 흘러다니고 막 이래서 지연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보통 뭔가를 힘을 딱 쓰면 그게 바로 나타나지 않고 약간 이제 그 관성이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타나, 실제 추력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얘는 1차 시스템의 리스판스 비슷하니까 1차 시스템으로 그 DC 게인이 1인 1차 시스템으로 모델링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놓으면 DC 게인이 1인 1차 시스템. 그러니까 그 로켓 내 구동기에, 구동 시스템의 역학을 이렇게 보려, 실제로는 이런 역학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이렇게 간단한 구동기 역학을 모델링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는 구동기를 모델링해서 넣지 않고 설계를 한 문제였고, 그래서 나는 구동기를 무시하고 그냥 아이디얼하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실제 뭐 제어 게인 1이라고 고르고 루트를 받았는데, 받았더니 뭐 게인은 두 배까지 키워도 문제가 없고 페이즈는 한 15도 정도 딜레이 돼도 문제가 없더라,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때는 그 구동 시스템이 분명히 있으니까, 실제 시스템이 있을 때는 이런 리스폰스가 나오겠죠. 이런 플랜트에 대한 리스폰스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요 전체를 이제 전체에 대한 보디 플롯을 그려보면, 이 그냥 루프 그냥 닫은 게 스텝을 할지 안 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마진이 얼마나 더 깎일지. 요런 애는 넣으면 넣을수록 마진이 깎이게 되어 있어요. 좀 그려볼까요? 어떻게 되나? S 더하기 10을 여기다 또 곱해줘야 되니까, 위에다가 10을 곱하고, 150을 곱하고, 이러면 이제 우측 코스는 이렇게 되었고요. 보디 플러스를 한번 살펴보면, 볼까요? 어떻게 됐나? 실제 구동기가 들어갔더니 우선 개인 마진 어디서 살펴봐요? 베이스가 180인 자리에서 쭉 올려보면 거의 0에 만나 있죠. 저희 개인 마진이 거의 없어진. 그러니까 그 구동기가 실제 역학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모델링하고 제어기 설계할 때는 고려하지 않았던 그 1차, 아주 간단한 그 1차 시스템 모델을 고려해서 다시 이 루프에 대한 안정성을 여유를 살펴봤더니,
개인 마진이 굉장히 작아진 것처럼 아예 0은 아닌 것 같고 쭉 올라가 보면 여기가 1이었는데 마진이 거의 몇 dB 뭐안돼 보이죠? 그리고 페이지 마진은 그래서 요놈이 이제 개인 마진 바뀐 개인 마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마진 요 정도라는 거는 거의 이거는 또 다른 뭔가가 들어오면 이제는 깨지는 거예요. 페이지 마진은 요 자리에서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되죠. 개인 1인 자리에서 쭉 내려가 보면 이게 한 칸이 15도, 똑같이 한 칸이 15도였는데 아까 15도였던 페이지 마진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진이 이제 거의 없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고. 지금 굉장히 프랙티컬한 실제 제어기를 설계하는데 많이 이제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구동기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1차 시스템으로 약간 내부를 가지면서 따라가는 뭔가 그 구동력이 발생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모델링 할수 있는데 요 간단한 것조차 모델링하고 제어기를 설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스테이블 할것 같은 아예 이거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전에 이 마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실제 시스템에 적용했는데 마진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그건 이제 추락하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이 구동기가 없는 상태로 모델링을 해서 중간에 물론 날리기 전에 시험을 지상에서 많이 하지만 그걸 다 건너뛰고 바로 날렸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시스템에서 나는 개인 마진이 두배 정도 버틸 수 있고 페이지도 한 15도 정도 틀어져도 버틸 수 있는 꽤 괜찮은 시스템을 설계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비행기에 날렸는데 실제 비행기에는 구동 시스템의 역할이 살아 있어서 실제 비행기에 적용을 했더니 지금 마진이 거의 없는 어떤 시스템 계속 뭔가 진동을 하고 있는 이런 비행기가 설계된다는 거죠. 설계 과정에 가능하면 할수 있는 모델들은 집어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얘가 10이 아니라 100 정도라고 굉장히 빠른 구동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면 10이 아니고 그러니까 S 더하기 10 요놈이 S 더하기 10분의 10의 리스판스였다고 하면 S 더하기 100분의 100의 리스판스는 어때요? 이 요놈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들러붙는 이런 리스판스가 되죠. 1차 시스템의 리스판스 살펴보면 폴의 위치에 따라서 원점에서 멀면 멀수록 빨리 이렇게 명령으로 따라가는 이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아이디얼하다고 모델링한 거나 거의 비슷하죠.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만약에 실제 구동기가 이렇게 빨리 반응을 한다면 아이디얼한 거나 크게 차이 없어 보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요거를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S100. 아까 10이었던 걸 100으로 다시 바꿔보면, 100으로 바꾸면 여기 10이 더 곱해지는 거고, 얘가 100으로 바뀌는 거고. 여기서 그냥 간단히 살펴보시죠. 아, 여기 100, 내가 폴을 100에다 위치시키니까 이쪽 주파수 쪽에 이제 그 폴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아까는 여기까지 그리고 끝났는데 더 멀리까지 살펴보기 위해서 스케일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네. 박사에서 봐보면 이게 구동기가 실제 구동기가 굉장히 빨랐다고 하면 우선 개인 마진이 여기죠. 페이지가 180인 자리가 여기니까 올라가 보면 이게 스케일이 다시 넓어져서 뭐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이게 50 dB고
여기가 한 20dB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20dB, 여기 반이면 10dB. 그럼 요 게인 마진은 아까 애초에 부동기 없을 때 부동기 아이디얼하다고 가정했을 때한 6dB 정도 됐잖아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부동기가 굉장히 빠르니까 굉장히 빠르면 아이디얼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걸 알수 있는 거죠. 페이지도 살펴보면 게인 0인 자리에서 쭉 내려보면 아까 15도였는데 거의 15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지금 이 실제 제가 여기 설계한 이제 프랙티컬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내 구동 시스템이건 뭔가 굉장히 빠른 역학이 있다면 뭐 무시해도 큰 문제는 안 된다. 근데 내가 느리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느린 역학, 그러니까 저주파 로우 프리퀀시에서 뭔가가 나타나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내 모델링에 반영을 해야 그 안정적인 제어기 설계를 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더 하고 넘어가면요. 우리가 역학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 낮은 프리퀀시에, 로우 프리퀀시 대역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학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모델링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질량이나 이런 관성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뭐 계측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 느린 역학이라는 건 우리 눈에도 잘 보이고 실험하기도 쉽고 이래서 느린 역학 관련한 것들은 굉장히 꽤 정확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높은 프리퀀시에서 도미넌트한 역학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경우도 많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어떤 특정한 경우에서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하이 프리퀀시 대역의 역학은 실제로 잘 모델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로우 프리퀀시는 꽤 자세하게 모델링할 수 있으니까 모델링할 수 있는 만큼 10이 아니라 뭐 100이 아니라 1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모델링할 수 있는 로우 프리퀀시 역학들은 다내 모델에 반영을 해서 제어기 설계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하이 프리퀀시에서 뭔가를 잘 모르면 하이 프리퀀시 역학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몰라서 뭐할수 있는 게 없어. 하이 프리퀀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보디 플롯을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는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쪽에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로우 프리퀀시는 꽤 실제 시스템이 파란색이랑 비슷한데 보통 하이 프리퀀시로 갈수록 이게 잘 모르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살고 있어서 실제 시스템의 보디 플롯은 이런 검정색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정색 애들이 막 휘청휘청 내가 잘 모르게 막 움직일 테니까 걔들이 만약에 1과 개인 1과 가까워서 여기를 막 개인 1을 넘나들고 이러면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 뭔가 페이지가 180을 지나다가 뭐 이런 일이 생길 때 이쪽에서 뭔가 언스테이블한 뭔가가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역학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보디 플롯을 하이프리퀀시 대역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낮추려고 낮추면 만약 이렇게 기울기를 크게 뚝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뭔가 모르는 게 있어도 이쪽 1하고 굉장히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잘 하이프리퀀시로 잘 모르니까 최대한 그냥 깎이게 게인이 커지지 않게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 보디 플롯을 쉐이핑하는 거죠. 쉐이프한 보디 플롯 쉐이프 이거 꺾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폴 하나 더 하면 어딘가에서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이 보디 플롯을 이제 제어기를 설계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게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그러면 게인 마진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고 페이지 마진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겠느냐?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내가 제어기를 설계했는데 개인 마진이 뭐 ODB였어. ODB는 괜찮을까? 두배 조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마진이. 아니면 페이지 마진이 15도, 15도 정도면 괜찮아. 이거는 내 모델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하면 사실 마진이 크지 않아도 되죠. 틀릴 게이 모델이 개인 방향으로도 클 일이 별로 없고 페이지 방향으로 클 일이 차이 날 일이 별로 없다고 하면 뭐이 실제 시스템이 이럴 테니까 스테이블하고 뭐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뭐될 것이고. 근데 내 모델이 잘 모르겠다. 얼마나 정확한지 잘 모르겠다. 내 모델링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 높지 않다라고 하면 또뭐 마진을 크게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자율 비행 시스템에서는, 날아다니는 제어 시스템에서는 어디 딱 정해진 인수가 있어요. 무인 비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개인 마진을 6dB 정도 이상 확보되도록 설계를 하고요. 6dB 확보된다는 거죠. 내 모델이 두 배까지는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마진은 뭐 30도 이상, 40도, 45도, 30도, 45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 규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비행 제어 시스템 뭐 보통 그렇고 자동차 땅에서 다니는 것들 실험해보고 모델 보완 잘 해볼 수 있고 이러면 더 작은 개인 마진을 가지고도 갈수 있어요. 무인 비행 시스템에서 보통 6dB 30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시스템별로 또 다르게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안정성보다 성능이 더 중요해요. 이게 보면 마진을 키우려면 이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여유를 많이 가져가면 성능이 약간 떨어지게 되고 성능을 높이려고 하면 굉장히 빨리 반응하고 리스판스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이러면 마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를 좋게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둘 중에 하나를 약간 손해보면서 다른 쪽으로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마진을 키우게 설계하려면 리스판스 타임을 좀더 느리게 반응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통이라서, 무인 비행체 보통 뭐 6dB 30도를 가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그냥 뭐 UAM 뭐 이런 것들 그 정도를 가지게 설계를 하고 그 스테빌리티보다 성능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 내가 어떻게든 빨리 쫓아가서 얘를 빨리 그 리프트를 발생시켜서 요놈을 때려 맞춰야지 안정 여유를 찾는다고 천천히 따라가면 얘를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경우.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빨리 쫓아가서 맞아야 되는 경우에는 훨씬 적은 마진을 설계하기도 하죠.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개인 마진을 약간 반으로 한 3dB 정도까지만 가져가고 페이지 마진 한 10도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전상 그 환경에 놓이는 시간이 길지 않다. 굉장히 길면 긴 시간 동안 노출이 되는 환경에 그 제어기가 긴 시간 동안 동작한다고 하면 긴 시간 동안 온갖 뭔가가 이상한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진을 좀 크게 설계하는 것이고 잠깐 지나가는 자리다. 그러니까 뭐 탄도탄을 요격하는데 그 교전하는 시간이 뭐 0.2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약간 스테빌리티를 줄이고 이제 왜냐하면 0.2초면 내가 스테빌리티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서 발산하는 양이잖아요. 0.2초면 모든 상황이 끝난다. 교전 상황이 0.2초. 그럼 나도 발산할 시간도 없는. 그러니까 약간 발산하게 만들어도 갖다 때려 맞출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적당히 있긴 있지만 내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이 시스템의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여유 설계, 그러니까 안정 여유, 개인 마진이나 페이지 마진의 설계 규격은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이거는 보통 이
학부 고전 자동제어 이야기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잘 다루지 않는 경우 많고 잘 다루지 않는 경우 많은데 왜냐면 앞부분에 할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어기를 설계하고 할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하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쳤으면 좋겠네요. 여기 게인 마진과 페이지 마진 그리고 뭐 다시 한번 훑어보면 이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간이 게인을 무한정 키울 수 없는 어떤 만약에 이 오픈 루프 렌트에 게인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언스테이블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자리가 언제냐가 궁금했고 그 특성이 1 더하기 K0를 0으로 만드는 루트 코스트 상의 중에서도 그 S에다가 이제 J오메가 허수축에서 크리티컬한 자리가 나타나니까 요걸 만족하면 그런 크리티컬한 점이다라는 데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요런 요 둘을 만족하면 이제 그런 크리티컬한 포인트고 그 둘을 보디플롯 이 둘은 보디플롯에서 나타나니까 보디플롯에서 개인이 1인 점 다시 얘기해서 개인이 0dB인 점 그리고 페이지가 180인 점을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한테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찾았고 그걸 이제 게인 마진, 페이즈 마진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내 모델링 오차가 얼마나 게인 방향으로 크고 페이즈 방향으로 큰지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스테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내가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어 설계하는 일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그런 점이다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였고 여기서 이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게임 머신에 대해서 좀더 어떤 다른 플랜트에 대해서 연습 한번 해보고요. 살펴보고 또 다른 이야기 이제 마지막 남은 토픽. 그 나이키스 프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다음 수업은 이제 목요일 날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수업을 못 오나 했는데 올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